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. 자 오늘은 제가 바로 제주도에 가서 바로 이 영상 제가 가서 네 발로 기어다니면서 1박 2일 동안 잡은 게 바로 여기 안에 핵심적으로 몰려 있습니다.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개미 똥똥똥만한 게 작은 사슴벌레가 있는데요.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귀한 친구들인데요. 바로 이 친구들입니다. 인네기디우스 뿔꼬마 사슴벌레라고 하는 친구입니다.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친구가 대략적으로 뿔이 굉장히 크고 우람한 거 봐서는 턱의 모양이 좀 다릅니다. 이 친구는 수컷, 이 친구는 암컷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. 우선 생물도감님이랑 수군조아 친구랑 같이 동정한 결과 두 암으로 나왔고 여기에 한 마리가 더 있는데 이 친구도 이렇게 해서 총 세 마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수컷인지 암컷인지 굉장히 애매하다고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. 만약에 수컷이면 암컷 성전한 테라인. 자 우선은 이 보호종이 될 법한 이 굉장히 귀한 친구를 제가 이제 많이 번식을 하기 위해서 제가 세팅을 할 겁니다. 자 이거는 제가 3달 동안 거의 숙성 거의 묵은지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묵은 산란목인데요. 이걸 하나 넣어줄 거고요. 그 다음에 또 얘가 또 카탈스러워서 또 카탈린한데 이 친구가 어디 산란할지 모르니까 이것도 한번 넣고요. 톱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톱밥 진짜 초 미리자로 제가 사왔는데요. 이걸로 한번 세팅을 하면 왠지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어요. 자 수분을 맞춰준 후에 바로 넣습니다. 다음으로 눌러줍니다. 끝! 그 다음에 저만의 꿀팁인데요. 얘네들은 놀이먹보다는 얘네들은 작기 때문에 이곳저곳 쓰러져서 잠자거나 쓰러져서 죽거나 그럴 수가 있어요. 이거를 되게 불규칙적으로 막 잘라서 이곳저곳에 넣으면은 지집사 방지 이런 게 되게 좋습니다. 귀뚜라미랑 미럼을 잘라서 넣어줘야 돼요. 와 굉장히 까탈스러운 녀석들입니다. 미럼이랑 귀뚜라미를 잘라놓으면 먹는데요. 지금 낮이어서 햇빛이 강해서 먹지는 않지만 야간에 먹이그릇에 만들어놓으면 먹습니다. 보시다 보니까 암수구분 좀 구분이 되시나요? 가운데 있는 애가 암컷, 좌측이 수컷. 먹이그릇에 올려줍니다. 이건 작은 접시로 만들어놓은 거고 이 정도만 해주면 세팅 끝이죠? 굉장히 초대박 간단 세팅 끝. 그냥 사슴벌레 투입해버려요. 보통 이렇게 세팅을 하고 한두 달 정도 있으면 산란을 하는데요. 먹이 같은 경우에는 최소 하루 길면 이틀에 한 번씩은 계속 교체해줘야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. 와 이거 번식해가지고 나중에 제주도 가서 뿌려야 되나 다시? 다 파고 들어갔습니다. 어쨌든 이건 끝났고 다음으로 넘어가죠. 자 다음으로는 바로 꼬만 업적 사슴벌레입니다. 이 친구들은 제가 제주도에서 잡아온 친구들인데요. 여기 유충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. 자, 한 20마리 있으려나? 얘네들은 굉장히 독특한 게 뭐냐면 오야야 우글우글 나온다. 사슴벌레인데 참나무를 안 먹어요. 참나무를 안 먹고 소나무만 먹습니다. 자, 근데 얘네는 또 단체 사육이 돼 가지고 오케이, 다 털었다. 근데 얘 뭐지? 해리포터 수호신 왔네? 야! 자 자세히 보여드리면 크기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. 되게 약간 푸르스름한 투명함을 가진 유충이고요. 이 친구는 수컷 유충. 암컷은 바로 엉덩이에 여기 노란 색깔 난소 보이세요? 바로 여기 난소 보이죠? 엉덩이 섹시. 자 이 바글바글한 이 유충을 바로 놓도록 하겠습니다. 얘네들은 합사사육이 되거든요. 좀 호전적이라서 조금 성깔이 나쁘긴 하지만 같이는 키울 수 있어요. 각자의 영역이 있기 때문이죠. 자, 이 톱밥은 참나무 톱밥으로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참나무 톱밥이 아니라 바로 소나무 톱밥입니다. 솔솔솔솔 뿌려주고 스스로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자만 살 수 있습니다. 양육강식이기 때문에 스스로 파고 들어갈 수 있게 그냥 놔둘 겁니다. 자, 이 친구들이 나중에 성장을 하면 바로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코콘이라는 걸 만들어요. 보통 번데기방은 벽면이나 아니면 나무 근처 흙을 다져서 만드는데 얘네들은 번데기방이 흙이랑 별개로 움직일 수 있는 코콘을 만듭니다. 그 코콘이 나중에
영상에 뚱뚱뚱뚱 나중에 제가 만들어서 대량 부화하는 컨텐츠 꼭 보여드리도록 하고요. 이 친구들 중에서 보통 한 20마리, 적으면 한 15마리 정도는 성충이 잘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제가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꼬만 업적 사슴벌레는요, 섬에서만 살아가요. 남부지방에 있는 섬에서만 살아가는 굉장히 독특한 친구들이고,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의 애거스 종류로 딱 한 종이 있습니다. 굉장히 흔한 친구들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귀한 친구들이기도 한데, 한 마리 한 마리 우리 여러분들 소중하게 사육하고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재밌고 신기한 영상을 찾아볼게요. 그럼 다음에 봐요. 안녕. 뿅.